안녕하세요. 코드 드래곤입니다. 오늘은 가입되어 있는 와디즈 멤버십을 해지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. 와디즈 모바일 앱에서 서포터 클럽 멤버십을 해지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.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디즈 앱 실행하겠습니다. 앱 실행 완료되면 마이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. 우측 상단 마이 아이콘 클릭합니다. 마이 페이지를 보면 서포터 클럽에 가입된 상태인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멤버십 아이콘 클릭하겠습니다. 서포터 클럽 멤버십 가입으로 받는 혜택과 멤버십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페이지 끝까지 내리겠습니다. 멤버십 해지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. 해지하기 클릭하겠습니다. 화면 끝까지 내리겠습니다. 멤버십을 해지해도 결제한 한달 기간 동안에는 멤버십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서포터 클럽 해지하기 클릭합니다. 해지하기 클릭하겠습니다. 서포터 클럽 멤버십이 해지되었습니다. 멤버십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페이지 끝까지 내려주겠습니다. 현재 멤버십이 해지된 상태이고 버튼을 클릭해서 해지 상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마이 페이지를 보면 멤버십을 해지했지만 결제한 한달 기간 동안 멤버십 자격이 유지가 되어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와디즈 서포터 클럽 멤버십 해지 완료되면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도 받게 됩니다. 오늘은 올인원 서포터 클럽 멤버십을 해지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